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와 원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 PD님은 이제 양곱창이 네. 양의 곱창이, 양의 곱창이 아니고 네. 스위트룸이 네. 달콤한 방이 아니고 네, 그리고 샤워 크림이 사실은 크림 샤워가 아니고 시큼한 크림이라는 네. 그런 것들처럼 네.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명칭을 조금 잘못 지어서 그런 것들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많아요.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좀 그렇게 헷갈리는 게, 명칭 잘못 지어서 헷갈리는 게, 일단 팬더의 재즈 마스터가 있겠고요. 네. 재즈가 되나 봐. 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비브라토 유니트. 네. 비브라토 유닛이란 말이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인 게, 비브라토와 트레몰로의 차이가 있어요. 네. 비브라토는 이거잖아요. 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비브라토예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리고 트레몰로는 음이 이렇게 중간에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 네. 피치는 똑같은데 출력이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 소리가 나졌다 커졌다 이렇게 되죠. 이게 트레몰로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암을 하는 거는 피치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브라토 유닛이어야 돼요. 유닛인데. 근데 트레몰로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트레몰로 유닛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거를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인데 혼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 처음에 딥스위치의 옵션을 알아내느라 좀 고생을 했었던 게, 여러분 코일탭이랑 코일스플릿의 차이 알고 계셨던 분 혹시 계세요? 계셨으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강일이한테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너 코일탭이랑 코일스플릿 원래 알고 있었냐 차이를. 왜냐면 저희가 그 코일탭핑 이거 뽑는 거를 네. 얘기를 하면서 코일탭, 코일스플릿 거의 같은 말로 그냥 혼재해서 썼잖아요. 거의 뭐 스플릿이란 말은 안 써요. 그렇죠? 다 탭이라 그러죠. 그냥 뭐 헤드머신이나 머신헤드나 약간 그래.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코일탭이나 코일스플릿이나 그냥 이거 자체가 탭이고 이거를 탭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탭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걸 뽑는 행위를 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거를 탭하면 스플릿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었었는데, 코일 탭핑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말이더라고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코일 스플릿이라는 거는 원래 험버커에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험버커가 이제 싱글의 이제 코일 자석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걸 와운드를 해놓고 둥글로.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걸 다른 극성으로 해서 그 두 개의 이제 험을 캔슬링하는 기술인 건데, 그 험버커에 이제 두 개의 자석 중에 하나를 잘라내서 나머지 하나만 기능하게 하는 게 스플릿이에요. 진짜 두 개 스플릿. 짝에서 스플릿이라는 거고. 볼링 칠 때도 핀이 양쪽에 나오는 거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저 스플릿을 치는 기술이 이제 코일 스플릿이고, 코일 탭핑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험버커가 아니고 싱글 코일에만 이제 사용을 하는 말인데, 원래는 싱글을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그럼 싱글을 점점 이 와인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출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거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것까지 다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출력 단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가져 나가는 게 픽업이라면? 그게 싱글의 기본이라면, 코일 탭핑은 이쯤에서 이 중간 어디 언저리쯤 뭐 여기서 덜감기인데 여기 요런 데쯤 연대서 네. 여기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간쯤을 끌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코일 탭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란말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계란말이 겉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안에 것만 드러내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만큼. 네. 그런 만큼 출력이 퍼센티지가 주는 겁니다. 이게 코일 탭핑인데, 이 코일 탭핑은 원래 싱글 코일에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뭐 험버커에다가도 쓰고 뭐 쓰고 그냥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출력이 줄어드는 거를 전부 다 코일 탭, 코일 스플릿 이거를 한꺼번에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코일 탭핑이라는 게 원래는 싱글에 쓰는 말이지만, 험버커에다 그걸 적용을 했을 때 험버커보다 약간 출력이 줄어든 험버커, 약간 피구음 같은 사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라든지 뭐 이렇게 네. 좀 힘없는 험버커. 일반적인 험버커에서 코일 탭을 이용을 하면은 힘이 빠진 험버커. 네. 그리고 코일 스플릿을 이용을 하면은 싱글. 완전 싱글. 짜게지 싱글. 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들으셔야 오늘의 딥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19년 스탠다드인데요. 네. 깁슨 스탠다드인데 저희가 이걸 빼놨어요. 네, 이거를 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이 뒷판에 요거를 일렉트릭을 안 건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같고. 그런 네 이렇게 해서 설명서가 써 있었고요. 네, 설명서 써 있고 이렇게 뺐습니다.
해서 이 안쪽에 보면 여러분들 이 딥 스위치가 보이죠? 1, 2, 3, 4, 5 해갖고 다섯 가지 딥 스위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딥 스위칭이 이번 깁슨 2019 스탠다드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에 여러분들 깁슨 딥 스위치에 관한 딥 스위치 2019 스탠다드 딥 스위치 이거 쓰면 그 밑에 깁슨 포럼에 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유저들의 반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대부분의 반응이 탭은 뭐고 스플릿은 뭐냐? 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네. 보고 나서 네. 탭이랑 스플릿이랑 다른 거였어?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네. 이거가 질문에 엄청 많이 네.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탭 or 스플릿이란 스플릿이란 말이 네, 또 많이 쓰. 그래서 야 이게 다른 거야? 탭 or 스플릿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걸 네. 찾아보게 된 건데 자 어쨌든 레스폴 스탠다드 이번에 딥 스위치가 붙어 나왔는데 딥 스위치가 없는 옵션 없습니다. 자 그 네. 포럼에서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이게 싫으신 분은 트레디셔널을 사세요. 네. 라는 말이 제일 많은데. 원래 우리가 트레디셔널을 먼저 하는데 그해 1월 1일 기여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늦었어요. 또 스탠다드 한 다음에 바로 트레디셔널 하는 게 아니고 트리뷰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디셔널이랑 클래식을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딥 스위칭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 리뷰를 또 보면은 야 사실 되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좋아. 지포스 때랑은 달라. 약간 이런 의견들도 되게 많거든요. 야 이건 진짜 완전 쩌는 옵션이야. 이거 대박이지 않냐? 이런 스탠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딥 스위치는 진짜 정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런 스펙입니다. 할인가 403만 원. 이거 이러니까 45만 원이나 깎아주는 거예요. 네, 권속가 448만 원, 10% 할인 적용해서 할인가 403만 원. 그렇습니다. Made in USA 99cm 전장에 369 무게 369 무게 가볍습니다. 깁슨 뭐 레스폴 스탠다드 치고 정말 가벼운 가격이죠. 무게죠. 네 두께는 50mm고 여기 아치까지 생각을 해서 재면 53mm 정도 나옵니다. 12플랫 뒷둘레는 75mm고요. 그러니까 무게랑 뒷둘레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그래도 컴팩트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kg에 한 79 정도 나와야 이제 레스폴 치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는 컴팩트하고요. 탑에 AAA 피겨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마이티스 그거 메탈 프론트 말고 네, 약간 예. 목욕탕 프론트?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네 개는 마호가니 아시메트릭 슬림 테이퍼. 아시메트릭 아시죠? 비대칭 넥. 예.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요 위쪽과 아래쪽에 요 곡률이 요렇게 다르면서 여기가 얇고 여기가 좀 두통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인체 공학적인 네. 그런 느낌의 아시메트릭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브 락킹, 로토매틱, 키스톤 버튼 네. 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트는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43.05mm, 지판 목재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 곡률은 컴파운드 레디우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상세 정보가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12인치에서 16인치, 네, 305mm에서 406mm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프렛은 22프렛이고요. 그리고 픽업은 버스트버커, 4개 버스트버커 프로, 네. 그리고 버스터버커 프로 리듬, 브릿지 버스터버커 프로 리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벅 프로 시리즈고요. 그리고 컨트롤이 이제 요게 재밌는데 HP4 하이 퍼포먼스 서킷 푸시풀 볼륨에 푸시풀 톤 두 개씩 달려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딥 스위치가 다섯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알루미늄 내시빌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딥 스위치를 다 꺼놓고 지금 딥 스위치가 전부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 네. 상태에서는 일단 우리가 넥이랑 브릿지의 볼륨을 뽑으면은 네. 이제 스플릿이 되는 게 아니고 탭이 되는 돼요. 겁니다. 탭 전체적으로 볼륨을 줄여준 그러니까 네. 싱글 코일이 아닌 약간 피구공 사운드를 내주는 게 뽑았을 때고요. 그리고 넥 톤을 뽑았을 때는 이거는 저기 뒤에서 딥 스위치를 조절하는 것과 관계없이 네. 넥 톤을 뽑으면은 아로우 페이즈가 됩니다. 그렇죠. 아로우 페이즈 위상 반전이 돼가지고 원래 정리해놓은 위상을 틀어주면은 사운드가 좀 꼬이겠죠. 네, 좀. 그러면서 좀 특이하게 네. 만들어진 사운드를 넥 톤을 뽑으시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톤을 뽑으면 아우터 코일 그리고 다운은 이너 코일인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희가 지금 그 스플릿과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탭이라는 거는 원래 코일 탭핑이라는 건 싱글 코일에 적용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코일 탭이 적용이 됐을 때 험버커를 전체적으로 탭을 한다라는 걸로 의미를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리고 쳐봤을 때 둘 다 그렇게 체크가 됐었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아우터와 이너 코일이라는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의미가 없는 거죠. 두 개가 다 켜져 있는 상태니까. 예. 그래서 이 4번 브릿지 톤을 업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1, 2번 딥 스위치를 켰을 때 스플릿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스플릿을 예. 어디를 스플릿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너를 살릴 거냐
아우터를 살릴 거냐? 네, 전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네. 코일 스플릿 상태가 아니고 아, 탭 상태인 거잖아요. 탭 상태에서는 브릿지는 톤을 들든 내리든 네.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넥톤은 들면 아웃 오브 페이즈가 되면서 톤이 변합니다. 자, 그럼 브릿지 톤부터 팬더 튜닝으로 네. 들어볼게요. 아우, 복잡. 넥 픽업. 자, 일반적인 깁슨 픽업이고요. 지금 태핑. 피구공. 네. 자, 자, 뒤 픽업. 빼면. 넣으면 일반적인 깁슨 픽업 뭐 독이어 정도 되겠네. 네. 독이어. 자, 여기서 빼놓은 상태에서 이거 빼볼게요. 여기 지금 아웃 오브 페이즈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인 페이즈고요. 그죠? 사운드가 뭔가 희한해지죠. 자, 요거는 아웃 오브 페이즈를 확 느끼시려면 이 센터 포지션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 둘 네. 중에 하나가 바뀐 거예요. 뚱뚱한 포기. 오, 좋네요. 네, 이거 빼.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고요. 네, 저건 지금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1번 켜볼까요? 자, 1번을 켜면 1, 2번을 같이 켜볼게요. 1, 2번 같이 켜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피크 같은 걸로 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가락 가느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될 텐데. 1, 2번이 뭐냐? 1번이 넥 픽업을 탭 혹은 스플릿으로 만져주는 건데 우리가 네. 밑에다 놨을 땐 탭 상태고 위에다 올리면 이제 스플릿이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넥 볼륨과 브릿지 볼륨을 올리면은 피구공 사운드가 아닌 완전 싱글 사운드가 됩니다. 오, 좋다. 그렇죠? 이거. 넣으면 이랬던 사운드가. 그럼 지금 이 딥스위치 때문에 우리는 이 픽업을 험버커로도 쓸 수 있고 피구공으로도 쓸 수 있고 싱글코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제가 뒷픽업이 있나? 이게 험버커고요? 확 빠지네요 정말. 예. 이게 스플릿이군요. 자, 그럼 뺀 상태에서 가운데다 놓고 이상전화. 이것도 이상하게 되네요. 빼면 이거 진짜 된다. 이거 저게 이제 이너랑 아우터를 바꿔주는 네. 건데 네. 지금 스플릿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험버커를 쪼개서 네.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잖아요. 네. 지금 저 브릿지를 이제 업을 해놓으면 아우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네, 바깥쪽으로. 네. 그 다음에 넣어놓으면 이너를 사용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차이가 좀 나요. 자, 부드럽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릿지 톤 브릿지 톤 업다운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딥스위치 1, 2번을 올리셨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인서킷으로 올려주는 건데 자, 이 하이패스 그냥 필터가 뭐냐면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자, 4개 다 높여볼게요. 줄이면 여러분, 이 윗단이 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윗단이. 네. 자, 이번에 켜볼게요. 3번을... 이 하이패스라는 건 여러분들 이 필터의 개념도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하이패스 필터라는 건 하이를 통과시키는 필터예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주파수 대역은 끊고 야. 그 위에를 보내겠다라고 네. 하니까 밑단을 쳐내고 하이를 살린다는 개념이겠죠? 지금... 자, 3번을 켰어요. 네. 줄여볼게요. 줄이는데 하이가 살아남아 있죠. 아까,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네. 자, 아까는 이 상태에서 벙벙 이렇게 죽는데 지금은 이렇게 죽어요. 네, 하이가 살아남으면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을 켜면은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이제 브릿지 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그렇구나. 거예요. 네네. 지금 이건 4개였고요. 자, 지금 자 이번에 브릿지 쪽으로 가볼게요. 그죠? 아, 하이가 살아있죠? 2번에다 놨는 이 정도에다 놨는데도 네. 하이가 살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 좋다 이거. 완 팬더인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딥스위치 요거를 네. 4번을 꺼볼게요. 이대로 놓고 볼륨 이대로 놓고 끄면은 끄면... 이렇게 되면 벙벙거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냥 같이, 이런 소리가 같이 나야죠. 죽잖아요. 네. 같이 죽죠? 벙벙벙벙벙. 자, 볼륨 요대로 놓고 올려만 볼게요. 4번 올리면 여기 하이가 살아나야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지금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트랜시언트 서프레션이라고 해 갖고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억압이라는 건데 그냥 이거 컴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원래 무식하게 한번 쳐 볼게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잠깐만. 되게 꼈습니다. 어떻게 강하죠? 안 좋죠. 근데 여기서 트랜지언트 서프레션을 켜면은 그 똑같이 켜요? 네. 컴프레서 살짝 잡아주죠. 네. 그러니까 그 튀는 사운드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full recording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5번을 이제 켜놓으면은 좀 부담스러운 사운드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잡아주는 좀 컴프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딥스위치를 되게 잘 활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느낌의 어떤 커스텀 기타로 세팅을 해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할래요. 1번, 2번 켜놓고요. 네, 1, 2번 켜놓고. 그러니까 선생님 스플릿이 더 좋으신 거죠. 네, 3번이 하이패스 넥볼륨이죠. 하이패스 괜찮았죠. 3번은 네. 끌래요. 3번은 그냥 끄고, 똑같이 내려가는 걸로 끄고, 부드럽게 주는 부드럽게 걸로 하고, 4번은 킥이에요. 브릿지는 켜놓고 쨍쨍하게 쓰고. 예, 그리고 저는 5번은 트랜지스터 서스프레션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3번, 5번을 껐습니다. 3호를 끄셨어요. 네. 저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1, 2번을 둘 다 키지 않고 넥은 탭으로 쓰고 그리고 브릿지는 스플릿으로 쓰고 나도 싶네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2번도 꺼야 되겠네. 말 들으니까 맞네요. 2번을 켜야죠. 2번을 키고 1번을 꺼야죠. 네, 그렇습니다. 넥은 탭으로 쓰고 브릿지는 스플릿으로 쓰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3, 4번을 그렇게 바꿔서 쓰고 싶은데 네. 저는 아마 5번을 켜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 기타를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서 이 딥스위치를 잘 셀렉을 해갖고 사운드를 메이킹 하신 다음에 다시 덮고 조이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톤 들어볼게요. 아 진짜 이 립이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팬더 개인톤 피구공이랑 싱글. 그렇죠, 이렇게 섞어 쓰는 맛이에요. 좋습니다. 마샬 개인톤도 들어봐야죠. 네. 소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USA 깁슨 특유의 기름지고 예. 영양가 높은 사운드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딥스위치가 나에게 더 좋은 옵션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족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깁슨 201 레스폴 스탠더드에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픽업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 반주에 맞춰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E마이너 답네요. 사운드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고요? 너무 이거 딥스위치 때문에 지금 진이 빨려가지고 이 사운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갖고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딥스위치 리뷰가 됐어요 거의 지금. 네.
그 우리가 이제 깁슨에서 흔히 좀그 무거운 바다 네.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이번에 무게도 좀 줄고 전체적으로 사운드의 그런 내용 자체가 약간 컴팩트해진 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딥스위치로 베리에이션까지 넓혀주니까 좀더 깁슨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뭐이 정도 제작 의도 정도는 그 조금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딥스위치에 대한 평가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할것 같아요. 적어도 좀 괜찮다, 나 이거 나한테 정말 맞는 옵션인 것 같아라는 의견들도 꽤 아까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건 좀이 사람들의 좀 반응을 어느 정도 몇달 동안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약간 좀 이게 리뷰할 때 디스토션도 좀 과하고 그래갖고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인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대의 기타가 한 대로 압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참 아주 발명은 잘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저희가 이거 회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있죠. 왜냐하면은 공식 어떤 그 설명서라든가 이런 게 이게 없는 없기 때문에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저희가 이거 두들겨 보면서 이거 올리고 구글에 찾고 이거 2인 1조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하는 리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기술적 오류가 있더라도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걸 발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또 저희한테 좀 자세한 거. 네, 밑에 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큰 성과는 코일 스플릿과 코일 탭이 다르다라는 거. 이 버즈비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과 다 우리 이 내용 공유하는 걸로 하시죠. 코일 탭과 코일 스플릿은 다른 거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깁슨 스탠다드 정말 힘든 리뷰 잘 마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뭔가 복잡하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뭐 선생님이 찬성을 예. 하셨다라는 건 이건 또 아까 약간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 같으면 2번을 끄겠는데 나도 막. 맞아. 그런 재미는 확실히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으면 좋은 건데 이게 또 싫으면은 엄청 싫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아니 이게 아까 그러니까 탭이랑 스플릿을 알았으면 이거를 알게 되겠네요. 우리가 탭만 해갖고는 뭐 에피폰이나 그냥 잘 의미 있냐 의미 없냐였는데 이번엔 의미가 딱 생기잖아요. 이건 싱글이야. 이건 뭐 피구공이야 이렇게 딱 보면 그렇죠.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딥스위치, 사랑이든 증오든 깊어는 지겠구나. 이렇게 기포는 친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찬반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걸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어쨌든 뭔가 깊어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G포스보다 나아요. 지포스는 후자가 훨씬 깊어지죠. 예. 보통. 예, 그렇습니다. 2019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 점수 들어볼까요? 야,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게좀 어렵네요. 그래도 조금 비싸. 400만 원. 네, 403만 원. 저도 일단 사실 뭐 어느 쪽이든 깊어는 지겠나요라고 드리긴 했지만 저도 뭐 이거는 찬성 한 60, 70 될 정도는 것 돼요. 같아요. 이건 의미는 있다 예. 정도. 귀찮지만 의미는 있다. 점수 몇 되면? 8.5, 8.0. 네, 8.5. 오히려 선생님이 더 높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가 이 리뷰 준비하면서 약간 이게 딥스위치 때문에 지금 딥박 상태에 지금 거의 딥박상 들어가 됐다. 있는데 이거 막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 이랬는데 막상 다 알고 나면 의미가 있긴 있어요.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색상 원래 두 가지 버전밖에 없는데 색상 네 가지 버전으로 골라서 네, 주문하시면 될것 주문하실 같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뭐 버즈비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는 버즈비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에 딥스위치 없는 모델 없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모델에는 딥스위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스폴 스튜디오 트리뷰트 142만 2천원에 좋다. 딥스위치 없는 아주 심플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기어타임! 타임스. 네.